갔다 왔어요. 네. 겨울방학이 끝났다. 서울 친척집에 다녀온 한상이 집으로 가는 길은 멀지만 들뜬 마음은 바다를 따라 넘실거린다. 야, 엄마, 기타 갔다. 엄마! 서울의 놀이공원에서도 맛있는 피자로도 재울 수 없었던 그리움. 봄내음이 실린 바닷바람, 햇살을 가득 품은 운동장.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통영에서 뱃길로 40여 분 거리에 비진도가 있다. 비진 분교는 이 섬의 유일한 학교다. 여덟 개. 세 명 다 여덟 개 이상 맞으면 오후에 뜨개질 가르쳐줄게. 4학년인 쌍둥이 자매 한우리의 한 소린 엄마인 김혜영 선생님을 따라 작년에 비진 분교로 전학을 왔다. 학교의 유일한 학생이던 송은이에겐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다. 학교는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놀이터이기도 하다. 방과 후 뜨개질 수업을 잔뜩 기다려온 아이들. 어머니, 진짜 여덟 개다. 80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50점. 응? 와. 니는 40점. 나 싸우는 놈 알아봤다. 니도. 두 딸 덕에 방과 후 뜨개질 수업이 취소됐다. 선생님인 엄마 체면 다 깎아놓고 한우린 도리어 서럽다. 너 몇 번 써봤대? 소울아, 니 몇 번 써봤는데? 어제 네 밤새 놀았잖아. 어제 안 했잖아. 나도 못 맞춰서 뜨개를 못 하잖아. 아, 당연히 송은이는 했겠지. 그래서 어제 밤에 외웠겠지. 해, 그럼 알았어. 오늘 안에 이거 15개 다 맞으면 선생님 뜨개질 가르쳐 줄게. 저기 해줄게. 오늘 안에. 제 자식을 직접 가르치면서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이 새삼 어렵게 느껴진다. 우리 15개 오늘 안에 다 외우면은 뜨개질 가르쳐 줄게. 그 옛말에 훈장이 자기 자식 못 가르친다고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못하면 그 기다려줄 줄을 몰라요. 다그치게 되고 그래서 화를 내고 이래서 이게 좀 악영향이 생기거든. 조금 좋은 점을 하나 굳이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죠. 우리 아이의 상태를. 그거 하나 단점이, 장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단점인 것 같아요. 엄마 밥 하는 것만 방해하지 마. 오늘도 학교 안 사택은 한상이 울음소리로 떠나갈 듯하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다섯이다 보니 하루에도 수차례 벌어지는 전쟁. 작은 누나하고 하이 안 할 거야. 왜? 이럴 때면 엄마가 꺼내드는 매서운 회초리가 있다. 한상이 네가 오늘 안 풀면은 전부 다 다섯 명 다 굶는다. 니도 굶어야지. 니도 싸웠는데 지상이랑. 왜? 됐지? 다섯 센다. 안 일어나면 전부 굶는다. 내 밥솥 불 빼고 올 거다. 아, 김밥 빼고 할 건데. 4, 3. 마지못해 일어난 한상이 얼굴은 여전히 고집스럽다. 그럼 굶어.
니 진짜 굶은 거 가박한사. 진짜. 누나를 굶어. 박민사 니도 굶어. 5초 있다가 들어간다. 안 하고 있으면 전부 굶는다. 학교에서 시달리랴 집에서 시달리랴 주말 부부인 탓에 혼자서 5남매를 상대하노라면 엄마는 혼이 쏙 빠진다. 간다. 잘못했다 했어? 안 했는데. 누나 말 안 들은 거. 누나 말 안 들었지? 누나 말 듣는 거다. 어? 박한울, 니도 동생한테 함부로 손짓 픽픽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기분 안 나쁠 건데? 툭툭 지어박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거 누구야? 그래도 5남매와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저녁이 엄마에겐 행복이다. 이웃들에게서 얻어온 푸성귀에 김치찌개 하나만 얹어도 밥상은 늘 푸짐하다. 싫어. 한상아, 다음 주에 엄마 계란 두 판 사가지고 해줄게. 나한테 해줘야지. 어, 그럼 세 판 사줄게, 세 판. 그래, 잘했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오늘도 이거 보세요. 제가 밥만 계속 씹고 있잖아요. 밥 잘 먹을 줄 모르고. 밥이다. 한상아, 김 맛있지? 응?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한 작은 분교는 이른 아침 아이들의 부산함에 잠을 깬다. 매일 아침 등교 준비 대신 산길을 오르는 선생님과 아이들. 산 너머 마을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마중하러 가는 길이다. 산 너머 마을까지는 외진 산길을 따라 40분이 좋게 걸린다. 엄마가 뛰어서 힘드네요. 엄마가 뛰어서 힘든 거예요. 송은이를 데려가면서 선생님은 지상이를 송은이 엄마에게 맡긴다. 송은이 엄마는 선생님의 짐을 나눠 지어주고 있다. 지상이 또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선배는 뭐 젊은 사람이 없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애를 또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도 없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송은이를 보는 것보다 송은이 엄마가 우리 애를 더 잘 봐줘서 그게 걱정이에요. 아,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 말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또 송은이 또 잘 가르쳐주고 하니까. 가자. 두 마을 100여 가구를 통틀어 7분인 아이들을 학교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품어 기르는 것이다. 선생님 그리고 친구와 팔짱 끼고 나란히 걷는 길. 도란도란 정겨운 등굣길이다. 전교생의 꿈이 함께 자라는 교실. 작년 봄에 입학한 한상인 비진 분교의 유일한 신입생이었다. 이게 오늘 일기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한 줄 비우지 말라고 했지? 친구가 없어 심심해하던 한상이에게 작년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다. 이거는 비교는 할 수 있어. 바로 두 살 터울의 상철이 형. 몇 개와 비슷합니까는. 이걸 이렇게 똘똘 말. 상철이가 전화 오면서 전교생은 다섯 명이 됐다. 내가 줄까요? 섬엔 유치원이 없는 탓에 다섯 살 민상이도 큰 꿈만에서 유치원에 갈 날을 꿈꾼다.
70년 세월 바다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키워온 비진 분교. 200여 명 학생들로 북적이던 때는 빛바랜 추억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성훈이만 남게 되자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였다. 김혜영 선생님은 비진 분교로의 부임을 자청했고 아이들도 이곳으로 전학시켰다. 전교생이 늘면서 학교는 활기를 되찾았다. 올해로 11년째 학교 급식을 맡고 있는 조현엽 할머니는 비진 분교의 산 증인. 할머니 나는 많이 주세요. 할머니. 요리사 할머니. 힘이 덜 들지언정 식판 수가 줄어가는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아 지금 동네가 지금 이제 두고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학생이 많으면 좋지. 아이들의 동심이 여전히 이 작은 운동장을 뛰놀고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니한테 안 해준 얘기 또 있나? 방과 후 선생님과 아이들이 학교 뒤 텃밭에 올랐다. 산과 바다는 그 자체로 훌륭한 교육의 현장. 위로 옮겨서 누가 덮으면 돼. 하면은 흙이 생기잖아. 특히 도시에서 살던 상철이에겐 요즘 매일매일이 체험학습 같다. 흙을 이렇게 계속 두드려서 파. 뿌리 베지 말고. 뭐야? 이거 네가 지금 잘라낸 거야. 뭐야? 이렇게 하면 싹이 안 나오지. 진짜 이거 그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 3월이면 고개 내밀 땅 두릅 나물이 벌써 기다려진다. 학교가 웬일로 조용한가 했더니 도서관 책 정리에 열심히인 아이들. 학교의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한다. 박한상 상철이 형 나오니까 다 잘하네. 공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원래 여기 한상이 구역이거든요. 상상 안 하더니 오늘 상철이라고 하니까 잘하네요. 형아 말은 잘 듣나 봐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더니. 그래서 애들은 또래가 있어야 돼요. 학교 시간이 마냥 아쉬운 한상이 잡은 손을 놓지도 않고 상철이 집까지 동행했다. 저리도 인사해라. 상철이 방 어딘데? 원래 저기. 네. 개학을 맞아 정식으로 가정 방문을 한번 하려던 참이었다. 네. 책상이 없네. 형아, 네. 네. 그럼 책상 하나 만들어주라. 그래야 되겠다, 이제. 바로 말라. 책상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뭐.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상철인 작년 말부터 할머니 댁에 맡겨졌다. 잘못 나갈 애는 아닌데 너무 기 죽을까봐 말이 좀 많이 없잖아요. 얌전얌전해서 상처를 재골다 하고 막 그렇게 기를 찍이 살려 죽을 걸 하거든요. 학교에서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거나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애들끼리도 또 마음 상한 상처를 섬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건 학교가 폐교되지 않아서였다. 상처를 6학년 때까지 학교가 그 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까? 예, 지금 참패. 그 제가 이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지요. 예. 누가 좀 또 전화를 오겠지. 지금 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게 새 학교와 친구들에게 금세 정을 붙여 얼마나 다행인지. 정들 잘 이별하는 아픔이 없기를 할머니도 선생님도 바랄 뿐이다. 민상 이리 와. 여기. 어서 앉으시지요, 왕자님. 육지 한번 나가기가 쉽지 않은 섬 생활. 미용실에서는 무치도 따지지도 않고 앞머리를 개판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지 마, 진짜. 엄마는 종종 민상이 머리카락을 직접 자른다. 이렇게.
예쁘게 잘라야지 유치원 갈 수 있다. 고개 들어. 민상이에게 유치원은 가장 달콤한 유혹. 예쁘게 잘라야 갈 수 있다. 아, 간지러워. 어디가? 볼. 올해는 꼭 미안해. 민상이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에게도 굴뚝 같다. 이런 게 제일 불편해요. 어? 어 짝짝이다. 짝짝이가 뭐야? 아니야, 짝짝이가 잘 예쁘다는 거야. 금요일 오후 통학선이 들어오는 시각. 한솔이네 오남매가 매주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웃섬 용초도의 분교에서 근무하는 남편 박순걸 선생님. 출퇴근 거리며 배 시간 때문에 주말에만 가족들을 볼 수 있다. 아빠 이거 좀 떼주세요. 자 이거 해봐. 이거 갖고. 거의 다 됐네. 그 흔한 게임기 하나 없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심심할 새가 없다. 내일 좀 거북선하고 좀 사오지. 아무래도 그 집에 우리가 모르는 종교를 갖고 있을 거라고. 종교가 있냐는 얘기도 굉장히 그런 질문도 많이 들었어서요. 무슨 사연이 있냐고 그러고. 근데 누가 그랬대요. 다상교라고 얘기하라고. 우리가 섬에 들어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애가 하나 둘이었으면 하나나 둘이었으면 섬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접고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벗어나자 그동안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마음에 들어왔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내 살면서 말로 다 표현을 못하거든. 아침에 갈라붙이고 데리고 오고 거두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둘 다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이 있어가지고 9시쯤 내가 왔는데 그때 누나들이 한상이와 민상이 데리고 계단에 앉아서 엄마하고 엎드려 같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둘 다 서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왔으니까 정말 가족을 얻었잖아. 들고 있다가 아이들의 걸음이 남들보다 조금 느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다를 닮은 눈으로 보다 넉넉하게 세상을 보게 되리라 아빠는 믿는다. 아빠 상철이가 학점권 들어왔는데요. 성적 안 들어온 거 어떡하죠? 상철이가 전학 온 뒤 네. 선생님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근데 내일 제가 경영록하고 보내려고 하거든요. 예. 섬에서의 임기가 올해로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쌤, 안 불러서 죽겠네. 그게 계속 여기 있겠다 가면은 또 우리 욕심이 될 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선택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내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같은 말. 아닌데 가야 되는 뭐 가는 거는 맞는데. 그래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어디다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거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애들 그걸 놔두고 어떻게 돌아서겠니. 더 좋은 선생님 오실 수도 있다고. 우리가 제일 정답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아니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하지 말라 하는데 할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뭐? 안녕하세요. 아빠의 출근길을 배웅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온 가족이 총출동이다. 산 너머 이웃마을로 가서 배를 타고 또 40분. 참으로 험난한 출근길이다. 그러나 오남매를 혼자 건사하는 아내에 비하면 고생이랄 수도 없다. 그냥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그냥 항상 미안하고 항상 애를 들이나 키우는 것만 해도 항상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미안하고
말을 못 하겠네. 너무 미안해서. 근데 아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애들 없이는 우리 사람 살겠네. 집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진짜. 수업이 끝난 오후 선생님이 이웃 어른들 일손을 거들러 왔다. 아이들처럼 선생님도 가끔은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하다. 선생님에겐 마을 어른들이 친정 엄마이자 마음의 쉼터다. 처음 섬으로 오던 날도 마을 어른들은 자식을 반기듯 맞아주었다. 저는 우리 이사 들어오는 날 이장님이 선생님 이사 온다고 집 날라야 된다고 방송하셨잖아요. 정말로 그런 어른들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보다 60대 넘은 사람. 왜? 아유 어르신들이 그거 손수레 들고 아이고 온도 집에도 50대 아이가. 전부 생활 터진이 전부 시내고 전부 애 고령화 다 되니까 누가 뭐 생산 공장이 없는데 아가씨 생산 공장이 없는데 제품을 못 만드는데. 그 조금만 학생이 조금만 더 있어도 해결될 거란 생각은 안 할 텐데 지금 걱정이 좀 돼. 엄마 그러면요. 이 촌에 그 섬에 그 교육 시설이고 문화 시설인데. 엄마 학교도 아깝고. 입만 조금 돌려내라. 진짜 우리 학교. 자식들과의 추억이 깃든 학교를 잃고 쓸쓸해할 주민들을 생각하면 선생님은 마음이 무겁다. 불과 1년이지만 선생님과 아이들 또한 이 작은 학교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한번 와볼래?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추억을 그리기로 했다. 그러면 한번 봐. 이번에 상철이가 그 그림 보면서 저기 왜 명수가 안 맞아 이렇게 하더라. 네 전화 왔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 선생님한테 그리더라고 하지 나도 그려주세요 하지 왜. 바로 보이던데요. 바로 보이더라. 네가 없다는 게. 섭섭했다. 바로 섭섭했다. 그럼 섭섭했었어. 아니요. 저번에 예쁘게 그려줄게. 이거 딱 그려지면 이제 빚진 주인이 되는 거야. 빚진 분교에 온 뒤 선생님은 제일 먼저 학교 주변의 잡초를 뽑고 건물 곳곳에 벽화를 그렸다. 비록 섬마을 작은 분교지만 학교가 아이들 기억 속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남아주길 바래서다. 이건 뭔데요? 안녕하세요. 제일 예쁜 애리 죽구만. 제일 많이 웃고. 상철이를 환영한다, 선생님이. 알겠어. 새 식구를 맞이한 빚진 분교의 봄은 그 어느 해보다 포근할 것 같다. 아 이게 무슨 전쟁이야? 야, 이거 싸운다 이거 갖고. 야! 정월 대보름날 아이들이 힘을 모아 달집을 짓는다. 높게 높게 아주 아주 높게 놔주세요. 어디까지? 꼭대기. 꼭대기. 아이들 소원으로 달집엔 알록달록 열매가 맺힌다. 누나는 거기 하지 마. 꼭대기 해줘. 어린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아, 우리 싸. 어쩌다 하자. 내 꼭대기. 토끼 보이나? 토끼 어떻게 토끼 어떻게 하고 있어?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커서 제 외과의사 되게 해주시고. 언젠가 아이들도 바다 건너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숨가쁜 일상에 지쳐 잠시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이 작은 학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날리던 순수했던 자신과 만날 수 있기를. 아이들의 소원으로 꽉 찬 보름달이 섬마을 작은 학교를 환히 비춘다. 각자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 선보이는 향상 연주의 시간. 네? 서정이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어렵기만 하다. 그러면 스케일이라도 지금 자신감 있게 해보자. 자신있게 한번 해봐야지. 고개 들고 하는 거야?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오케스트라 연습만큼은 빠지지 않는 준섭이 차례다. 다시 할게요. 실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자신감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변화해가는 아이들의 연주가 시작된다. 중학교 1학년 후은이는 오케스트라 누나들과의 게임에서 접은 적이 없다. 나 터졌어. 타악기 파트인 후은이. 후은이는 늘 연습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바쁘다.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이렇게 그 좀 말썽꾸러기라고 하는 장면처럼. 내가 안 하고 먼저 아는 척 해야지 인사해주고 보면 ABC하다 그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65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용인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후은이는 오디션에서 악기 연주 대신 춤으로 합격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다. 지학이는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지 겨우 두 달째. 다른 사람들은 다 연습하는데 연습 안 해요? 해야죠. 타악기 파트는 악기를 연주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음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타악기 파트 리더인 수진이. 하지만 수진이도 처음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어 2년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세워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근데 큰북 처음 딱 칠 때 아, 나도 2년 기다린 보람입니다. 이렇게 클래식 악기라곤 접해본 적 없는 아이들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뽑은 건 바로 이중엽 지휘자다.
연습해 왔어? 오늘 안 들을 자신 있어? 하는 거 있어? 오케이, 지하기 옆에서 잘 보고 원 앤 투! 지휘자가 더 신경 쓰는 건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다. 지혁이 안 부르고 잘해서 지혁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자. 어? 선생님 너무 긴장해. 막 너무 경직돼 있어. 편안하게. 어? 옆에서 같이 쳐줘. 땅, 땅. 선생님 거기 좀 신경 좀 더 써줄래? 예. 피치카토 좀 신나게 하고. 베이스. 오케이. 갑니다. 5년 전 창단한 용인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중엽 지휘자는 창단 때부터 연주를 잘하는 아이들 대신 음악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영입해왔다. 음악의 힘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 그 실력이 없는 단원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진도가 안 나가서 재미없어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들이 다 가르쳐줄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마치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가 뭔가 변하거든요. 네. 자기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더 재미를 느끼는 거죠. 지금은 누구보다 후배들을 잘 챙기는 상재. 하지만 친구 손에 이끌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상재는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의 이름조차 몰랐고 결석과 가출을 반복하곤 했다. 일단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했어요. 정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을 정도로 친구들 만나면서 나쁜 것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분석도 썩이고 여자친구도 사귀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이래서 형님 속 너무 많이 썩인 아들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소위 문제아라 불리는 아이들을 보면 오케스트라로 더 끌어들이고 싶었다는 이중엽 지휘자를 만난 상재. 처음엔 지휘자의 간섭을 귀찮아했지만 상재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 저 오늘 술 조금 마셨어요. 저 담배 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요. 무조건 그거 꺾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아야죠. 쟤를 끌어들이자. 오케스트라 속에 넣어서 여기를 본인의 놀이터로 만들자. 본인의 놀이터로 만들면 상재 같은 학생, 그런 주변 학생들이 더 이렇게 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체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연습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한다. 보통 몇 시까지 이렇게 연습하다가 6시까지 연습할 때도 있고요. 한 9시? 10시? 각자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더 연습할 사람은 더 남아서 연습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해지고 갈 때가 많겠네요. 네. 보통 다 이렇게 늦게 가죠. 지난해 음대에 들어간 금지. 하지만 5년 전엔 바이올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정이에요?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그리고 집안 아버님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슨비가 솔직히 좀 많이 들잖아요. 어려운 살림에도 전세금을 빼 바이올린을 사주며 딸의 꿈을 키워주고 싶어했던 아버지. 금지가 음악을 그만뒀던 건 그런 아버지가 일자리마저 잃고 난 후였다. 뭐라고 하셨죠? 너 거기 가서 상처받을 텐데 왜 하려고 그러냐고. 마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할 때.
부모님 원망한 적도 있고요. 뭐 다 믿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른들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아버지는 금지가 상처받을까봐 오케스트라 입단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하고 싶다 그러고 지자 선생님도 따로 전화하셔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맡겨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먼 길을 돌아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금지. 금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준 바이올린을 이제 놓지 않을 생각이다. 이게 뒷부분 갈수록 되게 밝아져요. 그래서 하고 연주하고 나면 시원하고 가슴 뻥 뚫리는 것 같고. 마음의 미안이네. 네, 그렇죠. 상재는 지난해 더블 베이스 전공으로 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 기분 되게 좋죠. 여기가 제가 공부할 곳인데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소리. 후배 형근이가 잘 치던 드럼 소리다. 그냥 당구장도 열심히 다니고 PC방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친근해졌거든요. 저랑 같은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후배가 정말 악기에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 나 이 학교 가고 싶으니까 형 먼저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1년 뒤에 따라갈게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이 대학에 지원하게 된 큰 이유예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후에도 쉽게 마음을 잡기 힘들었던 상재는 타악기 파트의 형근이와 자연스레 친해졌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붙잡아 주었던 든든한 동지. 그런 형근이가 지난해 10월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칼전. 형근이와 진한 추억을 지닌 아이들. 상재는 요즘 후배 후운이에게 더 마음이 쓰인다. 상재와 후은이는 오케스트라 연습이 없는 날이면 형근이와 셋이서 곧잘 게임을 하러 오곤 했다. 팀을 먹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팀을 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이기다든지 연주 이상으로 쓸 일이 있죠. 얘예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일이 거의 자고 문자하고 담배 피고밖에 없어요. 얘가 근데 좀 마음 잡아가는데 근데 아무래도 학교는 더 힘들다고 차라리 오케스트라가 낫다고 오케스트라에서 살고 싶다는 애였거든요. 음악할 때 형부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토바이를 타지 않기로 약속도 했는데 사고가 있던 날 곁에서 붙잡아 주지 못한 게 상재는 자꾸 마음에 걸린다. 형근이의 홈페이지에 상재의 사진이 있다. 가출한 형근이를 찾아내 집으로 돌려보내며 상재는 형근이와 미래를 함께 그려보곤 했다. 끝나지 말자고 같이 사업도 하고 크게 성공해보자니까 형근이가 알겠대요.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근데 악기상 차려서 넌 타악기 팔고 난 베이스를 팔겠다고. 선이가 웃어요. 그러면 10%를 더 붙여서 팔자고. 우리만 독점해가지고. 형근이에게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 길. 형근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타악기 파트 아이들도 상재를 따라 나섰다. 학교 붙었는데 내년에 같이 갈 사람이 없네. 타악기를 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멋지기만 한데 늘 닮고 싶었던 형이 이제는 없다. 함께 연주하며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각자의 고민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이들. 원래 활동성이 많은 놈인데 근데 혼자 갇혀 있으면 답답하겠죠? 자주 찾아와주고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이 말 전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그곳에서도 형근이는 드럼을 연주하며 행복해하고 있을까? 특별한 공연을 위해 아이들이 작은 병원을 찾았다. 용인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틈틈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전한다. 무대가 작아 커다란 타악기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오케스트라 마스코트 후은이의 흥겨운 리듬이 빠질 수 없다. 연주가 가능한 친구입니다. 우리 한번 빠른 템포로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찾아가는 음악회에선 오케스트라 공연 못지않게 후은이의 댄스 공연이 큰 인기다.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우리 짧게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안 지겨워요?
연주를 하며 용기를 얻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의 연주에서 다시 위로받는 사람들. 음악은 그렇게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더 큰 힘을 전한다. 1년에 두 번 떠나는 합숙 훈련. 단원들의 실력 차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이 일주일간 계속된다. 재밌다 이거? 안 죽네? 다음 주로 다가온 정기 연주에 타악기 파트 아이들도 열의가 대단하다. 바로 잡지 마. 소리가 여기 쳐야지 이쁘지. 소리를 좀 이쁘게 치려고 만들어야지. 아무데나 치면 어떡해. 여기 치고 잡아 바로. 자, 바로 잡지 마. 좀 이따가 잡아. 반복이야. 수진이가 그랬듯 이제 후배를 직접 가르쳐주는 후은이와 혜윤이. 선배들의 도움에 지하기도 조금은 자신감이 붙는다. 앞으로 제 꿈이죠.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단어가 안 됐네. 타악의 기본은 리듬. 아이들이 악보 없는 즉흥 연주로 리듬을 맞춰본다. 자, 형 마지막만. 네 마디만. 합숙 훈련 마지막 날. 숙소 각 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민지 거. 야, 너 인기 짱인데. 인기 짱. 남자들이 입하면 어떻게? 아, 아따가. 떴어. 어떻게 벌써? 1등 해야지. 아. 야, 이왕 하는 거 1등 해야지. 야, 떠 봐. 너 때문에 이상하게 그래 지금. 아, 뭐. 아, 뭐. 이게 뭐야? 오늘 밤에는 20명이 채 안 되는 남자 단원들의 여장 대회가 열린다. 좀 진하게. 땀만 장난 아니야. 야, 장소희씨한테 던질 거 아니다. 눈살 돌아가. 아, 무서워. 장소희. 장소희. 봐봐. 왜 자연스러운데? 어, 얘 좋은데? 이쁜데? 이봐. 아, 이쁘다. 어, 이쁘다. 합주하던 실력으로 또 하나의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들. 고되고 긴 훈련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함께 있을 때면 늘 에너지가 넘쳐난다. 몰라보게 바뀐 주인공은 트럼본을 맡은 준섭이다. 학교에 다니는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준섭이는 7살 동생인 현호와 항상 붙어다닌다. 클래식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예. 3년이요. 그러면 클래식 못하지만 선배죠. 동생이 선배.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트럼본 파트를 맡고 있는 익명이라고 합니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어휴, 민정이.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아이들.
한번 남았어. 그 기둥 못 넘으면 안 돼. 저 소리 너무 안 돼요? 어? 무다. 지휘자가 믿었던 건 바로 부족함에서 더 큰 화음을 이끌어낼 줄 아는 아이들의 힘이었다. 학교보다 오케스트라가 좋은 아이. 댄스 가수가 꿈인 아이. 클래식 악기는 이름조차 몰랐던 아이들이 모두 어깨를 맞대고 연주를 준비한다. 저는 우리 오케스트라 애들이 전부 다 음악가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들이 음악으로서 아이들이 서로 교감하고 서로 발전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저랑 같이 어려운 애들, 이렇게 레슨 잘 못 받는 아이들 레슨 해주고 싶고, 돌아다니면서 레슨 해주고 싶고요. 꿈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자주 오케스트라 찾아올 거예요. 네, 챙겨주러 다시 오고 가르쳐주고 놀고 싶고. 세상은 몰랐을 것이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연주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가.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만나는 중이다.